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진짜 힘든 한 해가 지나고 벌써 2021년이 됐어요. 2020년에 구입한 제품들 중에 잘산 아이템과 실패한 아이템 이렇게 꼽아볼게요. 올해 가장 잘산 아이템 첫 번째는 바로 자동차예요. 차를 고를 때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엔진 성능이라든지 주행 성능 이런 거를 첫 번째로 꼽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편의시설과 옵션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선택을 해서 국산차를 구입을 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차를 결정을 할 때는 하차감이라고 하죠. 그 하차감 때문에 수입차를 먼저 막 보러 다녔었거든요. 독일 수입차 3사와 함께 이제 최근에 안전성으로 인기가 많은 V로 시작하는 그 자동차도 시승을 하러 가보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약간 한 상태에서, 아, 그래, 국산차도 신형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러 가자 하고서 시승을 하러 갔다가 이 차에 한눈에 반했어요. 사실 아직도 이 차의 외관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 앞에 그릴 부분이 저는 좀 징그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는 약간 흐린 눈하면서 이렇게 겉에는 잘안 보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제가 원하는 그런 옵션이라든지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운전을 할 때는 어차피 밖에 안 보이니까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선 유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장거리 주행할 때 피로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버튼식 기어도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편하고 실내가 넓고 깔끔해져서 마음에 들어요. 신호 대기 중에 오토홀드 있으면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정말 든든해요. 올해 구입한 아이템 중에 가장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미디어방에 있는 리클라이너 소파예요. 이 소파가 제 영상에 나올 때마다 꼭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영화관에 갈수 없는 아쉬움을 이 소파로 달랠 수 있어서 정말 잘산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아이템은 드라이기예요. 이거를 왜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올해 잘 산템 중에 주변인들에게 꼭 사라고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엄청 건조하고 가늘고 머리숱도 별로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머리를 감고 나서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머리카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드라이를 할수 있어서 무척 마음에 들고요. 또한 가지 이 드라이기를 제가 잘산템으로 꼽은 이유는 바로 이 노즐 때문이에요. 자석으로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노즐을 붙이면 이제 바람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두피 속까지 꼼꼼하게 드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톱니바퀴 같이 생긴 이런 노즐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와요. 이 드라이기가 파워가 진짜 세가지고 루카스가 아주 애용하는 노즐이에요. 2020년에 매우 잘산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아이템으로 이 수건을 골랐어요. 좋은 수건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사 올때 구입해서 매일매일 세탁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올 풀림도 거의 없고 두께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지도 많이 안 생기고 흡수력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호텔에 가서 사용하는 그런 수건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수건이에요. 눈치채셨나요? 다섯 번째 잘 산템은 바로 이 그릇이에요. 제 채널에서 식사할 때마다 테이블에서 많이 보셨죠? 제가 이 시리즈를 몇 가지 구입을 해봤는데, 요게 제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접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반찬 그릇으로도 사용하기에 아주 좋고, 과일 같은 거 1인분씩 담기에도 예쁜 그릇인데, 크기도 딱 적당하고 깊이가 약간 있어가지고 국물 있는 음식 담기에도 좋더라고요. 올해 구입한 그릇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릇이에요. 2020년에 실패한 아이템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죽 클리너하고 광택 보호제거든요. 가죽 소재의 가방이라든지 소파 같은 거 관리할 때 사용하려고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후기를 찾아보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충동 구매처럼 구입을 했다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가죽 제품을 망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손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망설이다가 아직 포장도 뜯지 못하고 사용을 못한 아이템이에요. 올해 구입한 아이템 실패템. 바로 이 고양이 간식 패드예요. 만약에 캣초딩들이 있다 그러면 아주 잘 사용할 것 같은데 저희 집 고양이들한테는 너무 안 맞고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높이가 되게 높아가지고 고양이들이 여기서 뭘 이렇게 꺼내 먹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다 주는 거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먹었는데 이런 데다가 간식을 놔주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거의 사용을 못했어요. 아주 실패한 아이템입니다. 제빙기 다 비슷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디자인만 보고 골랐더니 일단 소음이 너무 요란하고 얼음이 꽉 차면 자꾸 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 영상에서 한 번씩 삐삐삐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에요. 올해 실패한 아이템으로 꼽기에는 너무 아까운 예쁜 코트랑 부츠인데요. 이걸 실패템으로 꼽은 이유는 한 번도 입고 신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아주 아주 최악의 타이밍에 구입을 해가지고 올해 실패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이 예쁜 코트에 예쁜 부츠 신고 많이 외출할 수 있는 그런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예쁜 이 행잉 플랜트가 마지막 실패 아이템이에요. 올해 여러 가지 종류의 행잉 플랜트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 수염 틸란드시아가 가장 키우기 까다로웠어요.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더 이상 수염 틸란드시아는 키우지 않기로 했어요. 저 학생 때는 친구들 만나면 서로 혈액형 물어보기 바빴었는데, 요즘은 MBTI를 서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거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비동의.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지.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감정에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별로?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많지.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검사 결과. ENFP가 나왔어요. 재기발랄한 활동가. 외향형 75%, 에너지 71%, 본성 원칙주의형. 그리고 전술은 탐색형, 자아는 자기 주장형이 나왔습니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맞는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변화로 종종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그럼 다른 유형은 뭐가 있지?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데, 저는 이 ENFP가 딱인 것 같아요. 활동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심지어 오늘 옷도 똑같이 초록색으로 입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김에 호그와트 기숙사 검사도 해볼게요. 호그와트 기숙사 테스트. 질문이 24개나 있네. 분석하는 건 재밌지만 계획하는 것이나 실행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복수하려고 한다. 내 친구들,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전달하는 사람. 깨어있는 동안 아주 활동적이며 결정권을 휘두르는 것보다 팀원의 한 명으로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
83%의 확률로 그리핀도르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해리포터를 읽는 순간 그냥 나는 그리핀도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남편은 누가 봐도 후풀푸프 같은 사람이에요. 재밌는 검사들이 많네요. 여러분의 MBTI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8권의 추천 도서를 준비했어요. 이 책은 시집인데요. 시인이 여러 추천 시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에요. 이 시의 배경이라든지 감상 같은 게 조금씩 써 있어서 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두고두고 읽으려고 이 책을 골라봤어요. 1년 동안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읽을 만한 그런 시집이에요. 이 책은 조지 오웰의 에세이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짧은 단편 위주라서 긴 호흡의 책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우선 이런 에세이를 먼저 읽어보세요. 문장력이 좋은 작가여서 짧은 글들이지만 아주 흡입력 있게 읽을 수 있어요. 환경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해요. 우리가 왜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지, 지구의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가볍게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사회 문제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 클래식 음악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 책은 댓글로도 여러 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월별로 들을 만한 곡들을 하루에 한 곡씩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찾아서 듣다 보면 자기만의 음악 취향을 만들어가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인데요. 두께가 두꺼워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뼛속까지 문과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과학책을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읽다 보면 정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새해에도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참 살기 팍팍한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구조로 굴러가고 있는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정표가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올해 고3인 제 사촌동생에게 사주고 싶어서 선택해본 책이에요. 제가 만약에 20대 대학생이었다면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골라봤어요.